권채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전자, IT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과 협력은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KT는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전자 IT 산업의 역사와 함께 걸어갑니다. 1991년 8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우리나라의 전자 산업 발전과 국산화를 위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신생연구소로서 연륜과 재원이 부족하던 시절, KT는 국내 연구소 최초로 PBS 도입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생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1995년 한국형 케이블 TV 기기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하였고, 1996년 국내 최초로 GSM 방식의 휴대폰 단말기 개발에 성공,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 HDTV 수상기 칩셋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리딩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장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습니다. 1999년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구원의 규모와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기업 지원 정책 체계 또한 변화를 시도하였고, 연구원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들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통해 우리의 위상 또한 드높여졌습니다. 2005년 2월, 분당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연구원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한 연구 거점들은 지역 특성과 연계되어 연구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하였고, 글로벌 파트너 기관과의 공동 연구 수행 및 협력은 KT를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남한의대학이 함께 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적된 핵심 기술을 기업 협력 플랫폼으로 엮어 기업과 함께 나눔으로써 기업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캐티는 우리 모두가 함께한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모두의 열정과 최고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25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는 캐티입니다.